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5원 미사용 탑10 동전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100원 미사용 탑10 동전이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동전 사용하시나요? 아마 사용할 일이 없을 건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돼지저 금통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30년 넘게 항아리채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은행에 가서 바꾸시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저 금통이나 항아리 안에 잠자고 있는 동전 중에는 로또만큼 대박을 터뜨릴 동전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박을 터뜨릴 가장 비싼 100원 미사용 탑10 동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전들은 12만원에서 170만원까지 거래되었고 모두 미사용이거나 시중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희귀 등전들이며 화동옥션에서 거래된 동전들입니다. 10위는 미지64로 그레이딩 받은 1971년 100원입니다. 1971년에 100원의 발행량은 1300만개로 매우 희귀한 동전입니다. 보관 상태가 매우 좋아 화동옥션에서 이 동전은 12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위는 오늘 탑10 중 상태가 가장 좋은 동전입니다. 미지67로 그레이딩 받은 1986년 100원 동전입니다. 1986년 100원은 수집가들에게 희귀한 동전들은 아닌데 보관 상태가 상당히 좋아 큰 돈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동전을 화동옥션에서 18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016년에 최고의 등급이었고 현재도 이보다 더 좋은 상태의 1986년 100원 동전은 없다고 합니다. 7위는 대한민국의 첫 발행 동전으로 미즈65인 1970년 100원 동전입니다. 100원의 첫 발행일은 1970년 11월 30일이어서 1970년 100원 동전은 정말 희귀한 동전입니다. 모든 100원 동전의 발행량을 보면 1970년의 발행량보다 낮은 동전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1970년 100원의 발행량은 150만 개에 발행되었습니다. 65등급으로 그레이딩을 받으면 64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집가들이 가장 소장하고 싶어하는 1985년 로테이션 에러 동전입니다. 지난해 화동옥션에 경매에 올라왔는데 에러 동전으로 미지67로 그레이딩을 받아 3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5위는 미지66으로 그레이딩을 받은 1973년도 100원 동전입니다. 이 동전도 보관 상태가 좋아 33만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4위는 똑같은 동전인데 보관 상태가 좀 떨어집니다. 미지64로 그레이딩을 받아서 2개 세트로 40만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3위는 1974년 100원 동전인데 미지66으로 그레이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에러 100원 동전을 제외한 모든 100원 동전 중에 미사용 1974년 100원은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화동옥션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가장 비싸게 거래된 100원 동전은 1974년 100원 동전으로 35만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자면 흥분을 가라앉혀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2위는 1973년 100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오프 스트라이크 에러 동전으로 이런 심각하고 극적인 에러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할 수 없는 동전인데 이 동전을 발견한 수집가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2011년에 화동옥션에 올린 동전인데 135만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1위는 2위랑 똑같은 동전인데 오프 스트라이크 에러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전의 상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상태가 더 좋고 디자인과 디테일이 선명하고 심각한 오퍼 스트라이크 에러가 있으니까 2007년 화동옥션에서 170만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제시된 가격들은 참고로 생각하시고 수집한 동전들을 팔고 싶다면 착한 사이트의 경매에 참가해 보시고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동전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소장하고 계시니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어르신 가족들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화폐 수집 가치 상승이란 영상과 수집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